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B-29 수송기가 여러 나라 군인들을 태우고 운항을 하다가 공중에서 고장이 났대요. 다급한 목소리로 기장이 소리를 칩니다. 빨리 뛰어내려! 비행기 고장났어! 그런데 아무도 겁나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을 향하여 히틀러의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러더니 하이 히틀러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내려요. 일본 사람 보고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그러더니 소데스카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프랑스 사람을 향해서 기장이 말했습니다. 낙하산을 펴고 내려가는 군인을 보면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탁 뛰어내렸어요. 미국 사람 남았는데 미국 사람도 가만히 있길래 우리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도 탁 뛰어내렸대. 마지막 한국 사람 남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고. 기장이 생각하다가 뛰어내린 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짜입니까? 그러고 뛰어내렸대.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너무 좋아해요. 요즘 공짜로 뭐 일 조금 하고 뭘 한다니까 좋아가지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지. 근로자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하, 목사님은 꼭 주책 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우리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공짜 정신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거저 먹으려고 하고 부담 안 지려고 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번거로운 거 싫어하고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산서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기관, 모든 개인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결산서를 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산서를 낼 수 있겠는가?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결산서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내가지고 쑥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아무것도 낼 수 없는 형편인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때가 이 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결산서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흑자를 냈습니다라고 결산서를 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죄송해요. 남은 게 없네요. 남긴 게 없네요. 적자 냈네요. 부끄럽게 결산서를 보고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아무도 그걸 피할 사람은 없어요. 다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쌓아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고할 날, 그리고 상벌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개인적인 심판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각각 우리가 쌓은 신앙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직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상벌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심판. 찬양대 연주자, 주일학교 선생님, 뭐 실내 안내, 수리 안내, 주차봉사,
뭐 은행공사 이런 데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잘했어요? 내가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 정말 박력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박수 한번 해줘요. 아 진짜. 아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생기고 막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지. 아 오늘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연주자들도 잘했어요. 뭐 새해부터는 그럴 작정이라고 그러더라고. 2부 3부 연주자들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 밥값 좀 줄 테니까 그냥 아주 자기들은 전문 연주가야. 전문인으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오늘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서 영광을 돌리겠다.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직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집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야 될 책임이 목사인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이 공동체 일원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불성실함으로 파면당했음에도 장래일을 도모하는 지혜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청지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자세에서 우리가 가진 유무형의 모든 것은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래요, 내 거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 거였어요, 사탄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뒤로는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재주 있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하셨고 주셨고 그래서 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여러분 은금이요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수백억짜리 예금 통장을 들고 천당 가도 소용없어요. 쓸모가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적당히 쓸 돈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뭐 수백억 있어도 못 쓰고 가면 헛일이지 뭘 그래요. 근데 이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안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우리 생명 떠날 때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쓰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쓰든지 다 엉뚱한 사람이 쓰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인생을 똑바로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막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해 가진 자로 행사할 게 아니라 맡은 자로 충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청지기는 교회 일을 맡은 일꾼이나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우리는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맡은 자예요. 주님 것을 나한테 맡겨줘서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간증문 들어봤죠? 우리 박영찬 성도님 좋은 대학 나와서 공대 나와가지고 외국계 기업의 엔지니어를 있다가 30대 중반에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 나는 저 간증문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언제 어떻게 원치 않는 이런 불행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앞을 못 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이나 되나 그래요. 새 삶을 찾은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5개 국어를 하던 분이에요. 5개 국어. 저는 1개 국어는 해요. 한국어는 그래도 잘해요. 내가 한국어. 나머지는 잘 못해요. 그런데 5개 국어를 하던 분인데 상상해보시고 잘 나가던 젊으니까 30대 중반에 갑자기 실명을 댄다면 이게 세상 살만 나겠어요? 절망이죠. 자부자기 할 수밖에 없죠. 만약 믿는 우리들도 그랬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죽을 죄가 있어서 날 이렇게 만듭니까? 그저 목적 없이 살던 그 인생이 전도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보람을 찾고 삶의 가치를 찾고 우리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과 감격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목적이 변해요. 있을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을 때, 내게 온전한 육체 주셨을 때 허비하지 마세요.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박영찬 성도님 얘기했는데 그저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은 여기 교회 너머에 안마원 있으니까 가서 안마 많이 받아요. 그 구접스럽게 손주들 보고 주물러 달라고 하지 말고 요즘 애들은 주물러 주지도 않아요. 나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다리를 참 많이 주물러 드렸어요. 그것도 하기 싫은 놈들은 꽉꽉 해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 그냥 뭐 뼈에다 가죽만 입혀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 안 되거든. 살살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연세 대비는 4천 원만 내면 그냥 받을 수 있대. 얼마나 좋아. 손실을 다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는 다 지원받아서 한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그냥 떼거지로 가.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아이고 내가 운양원천 가봤더니 완전 양로원이더라고. 이 어른들이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무리하고 그러니까 전철은 공짜로 태워주지. 그러니까 만 원짜리 딱 들으면 전철 공짜로 타고 그리고 목욕도 할인해준다고 또 가서 온천에 가가지고 하고 그리고 뚝배기 하나 딱 드시면 만 원 가지면 하루 일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들어가고 아유 나는 가니까 애들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전부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얼굴 뜨거워서 온천을 못 하겠더라니까. 물론 싼 데 갔으니까 호텔 온천 갔으면 그러지 않죠. 나요. 그 몇천 원짜리 싼 데 가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명성교 목사, 큰 교 목사고 뭐 대우 잘해주니까 그냥 뭐 고급만 다닌 줄 아는데 나는 서민이야. 보통 사람.
이런 목사를 몰라주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암마원에 가서 이분 지금 간증 들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65세 이상은 다 되니까 나도 조금만 있다가 65세 되면 이제 가려고 그래. 그런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자기 삶이 그렇게 될 줄 상상은 했겠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있으며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본문의 청지기는 성실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허비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배신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잘못 쓰면 이건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마침내 발각돼가지고 면직당했어요. 파면당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 파면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고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잘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멀쩡한 직장에서 해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던 일들이 잘린다는 게 불행으로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 짐벗구나 더니 그냥 알뜰이 빠진 것 같다. 아이고 좋다 이제 살겠다. 사는 게 아니야 죽어. 뭘 그렇게 좋아해. 좋아할 게 아니야. 세상에 직장에서는 안 잘리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직은 잘리는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도 없는 사람이죠. 잘리면 안 돼. 여기도 뭐 전부 지 마음대로야. 심심하면 들어가서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빠져나가도 찬양들 안 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안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충성된 청직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허비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 시간, 물질, 건강, 자신의 의지대로 관리한 불성실한 청지기의 결과입니다. 그게 잘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배신을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능력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직책을 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신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주권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주 되는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인과 청지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과 대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상명하복관계예요. 주인이 명령하시면 그냥 아멘이야 아멘이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요구에 이유를 달거나 명분을 달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뭐요? 앞에 좀 봐요. 아니 계시 받는 사람이 딱 두 명 있는데 내가 이따 끝나면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계시하더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이 짧은 예배 시간도 그걸
못 이겨가지고 세상에 계시를 받겠다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계시 받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 설교 시킬게. 여기다 세워가지고 계시 받는 직접 계시 직통 계시 받는 당신이 한번 설교 좀 해보라고. 내가 그럴 테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자에 구할 것을. 목사가 됐던 장로 권사가 됐던 안수집사가 됐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던 뭐 찬양대가 됐던 모든 사람들이 구할 건 충성이야, 충성. 이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변함없는 거, 충신. 왕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 충성하는 걸 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이렇게 지휘자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유, 우리 송민영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이미지 변신했는데 지금 딱 좋아요. 나는 어디서 미스 코리아가 왔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송민영 집사님이더라고. 여자는 가끔 변신을 해야 돼요. 그냥 도장 하던 머리만 하지 말고 목가도 보고 펴도 보고 말아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막 그러면서, 아 그래야지 신랑들이 실증이 안 날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입사람하고 지금 몇 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사는데 약간 질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려가면 또 꼬집을 놨더니. 어젯밤에도 저녁 때 수양관 가면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올라왔는데, 여보, 당신은 갈수록 아름다워져. 아주 우아하고. 나 성도들한테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결혼식 때 찍은 그 비디오를 좀 찾으면 내 말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찾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신부 때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야 그때부터 지금이 훨씬 나아네 그래서. 그거 좋은 징조 아니요? 신혼 때는 뺑뺑하고 예뻐서는데 갈수록 쪼그랑 바가지가 돼가지고 이거 골도 살았고 이거 실증 난다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처럼 갈수록 좋아진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여보, 고마운 거 아니야 그거? 남편이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래도 당신이 갈수록 우아해지고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막 이러네. 남의 여자라고 아멘 안 하는 것만 아는 사람. 그래도 자기네 사모님이니까 그러면 그래도 아멘 역시 우리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더니 뭐 떨분 모양인데 그러지 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새해는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내가 어디 주차 안내할 데 없나. 올해 손남용 집사님은 일부러 대형 면허를 땄대. 교회 버스, 우리 교회 버스는요 유급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버스 운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면허 시험장 가서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전부 봉사자야.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버스를 다 운영하지. 저기다가 전부 베이주고 하면 차 팔아도 줘야 돼. 차 팔아서. 이게 은혜예요. 자발적으로. 뭔가 우러나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 신나서 말이야. 이러면 막 일하면서도 즐거워가지고 막 눌룰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 혼자 우리 집 사람은 열심히 잠자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잔안 잡아보라고 안경 앞에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 또 한참 가다가 잔안 깨나고 또 이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이렇게 점잖고 그냥 자고 가는 거예요. 안경 써서 잘 안 보이더는데. 그래서 오늘 한 네 번을 손으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남편은 안전하게 나를 집에까지 데리고 갈 거라고 믿어서 막 개 기도한 거겠지? 아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야. 기도 이렇게 자원해서 임의로. 그러나 이렇게 자원되는 마음이 없어도 나는 직분을 받았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다 어떤 때는 예배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설교도 하기 싫을 때죠. 꼴물견들 때문에. 그래도 해야 돼.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게 직분이야. 가정주부들 집에서 바빠질 때 늘 기쁩니까?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밥 챙겨주려면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만약 내가 추며들 여자를 태어나가지고 아 어디까지 이것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어머니요 아내요
주부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때로는 힘들 때 있죠. 하기 싫을 때 있죠. 목사도 얄밉게 보일 때도 있죠. 그래도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대 직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찬양대 직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어제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 찬양대도 직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는 인간들. 찬양대도 직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말할 수 있을 때, 눈으로 악보라도 볼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우리 박영찬 성도님 간증문을 못 봐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고로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니까.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건강과 사지백제 오장육부와 이목구비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에 자발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꼭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내상이 뭐냐?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 내가 놀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주님 때문에 제한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주님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주님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주님 때문에 가난할 때도 있고 이게 상받을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제하는 것은 주님 앞에 상받게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자꾸 절제, 자제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1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허비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허비란 뭐냐면 주인의 것을 축내는 자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등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때 쓰지 않고 있다든지 쓰기는 쓰는데 잘못 쓰고 있다든지 이건 다 허비하는 자예요. 원어에 허비하다는 뜻이 낭비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흩뜨리다, 뿌리다, 키질하다, 황폐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줄을 마음대로 뿌린다 아니면 자신의 실수로 주인의 것을 축을 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을 엉뚱한데 잘못 뿌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는 김진규 목사님이 엊그제 카톡글이 보냈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도와서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내용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네 분 사모님하고 받은 은사, 지금 대학 강단에 성경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천안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타고 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다는 이런 글귀였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재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한 가지 이상씩 재주는 있어요. 우리 속담에 군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그래서요. 재주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군뱅이도 굴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쓸모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도 하면 난 잘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분 보고 거저 먹지 맙시다. 놀지 맙시다. 일합시다. 거저 먹지 말고 좀 일하자고, 일하고요. 주님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돼요. 천국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천국 때문에. 세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예요. 이제 지혜의 직분을 이제 잘렸어요. 잘리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여기 말씀하는 대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를 먹자니 창피하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명색이 나가서 빌어먹으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도 얼굴이 많이 팔렸는데 어? 목사님이 거지됐네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냥 하루 안에 해고돼가지고 지금 뭐 이게 땅을 팔라니까 힘들어. 나랑 똑같아. 나 절대 땅 못 파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두 개씩이나 터져가지고 나는 허리 힘을 못 써요. 입심만 세. 입심. 4번, 5번 디스크 터져가지고 다 긁어내고 인조 디스크 끼웠지. 지금도 5번, 6번 터져가지고 몇 년 전에 밤새 1년 동안 밤도 잠도 못 잤는데 하나님 은혜를 그래도 수술 안 하고 고침받아서 멀쩡한 게 지금 뭐 할 거 다 하잖아. 뭐. 내가 그래서 허리 아프다고 들어놓는 거 봤어요? 왜 땅을 못 파? 땅 파고 먹자니. 또 체면이 목사인데 어떻게 얻어먹겠어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지혜를 짜냈는데 그렇구나. 이 채무자들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50%씩 20%씩 막 깎아줘요. 이건요 사기죄예요. 주인의 걸 거예요 자꾸.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짓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를 지금 칭찬하는 거지 남의 거 가지고 선심 쓰시지 마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청지기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래요. 의의 병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몸을 들이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대로, 없으면 뭐 하다못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가 쉬운 줄 알지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이제 하여튼 우리가 그 청지기 사명 잘 못했더라도 기회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부지게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내년은 뭔가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일하는 성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잠재우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피아노를 전공해서 성가대 반주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은밀히 자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지션 교체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민영 집사가 수요 예배 왔다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줘봐요. 언제 드릴까? 지금 줘요. 바쁜데 무슨 뭐 나중에 별 것도 없이. 근데 이제 여기도 애기 갖는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 애기 갖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꼭 놔야 돼 애기를. 그래도 때가 때니만큼 요 반주하려면 이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뭐 하루 종일 이거 뭐 피아노에 앉아서 이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애기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김민영 집사 애기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전도가 없는데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 여기는 왜 동의를 안 하고 그냥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반주자 아주 춤추도 잘하는데 애기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애기 낳아야 돼, 낳아야 돼. 기도 막 세게 해줘요. 애기 낳으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게 달라고.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애기 낳아야지 그럼 그게 더 중요하지. 나 그런 사람이에요. 야야 믿음으로 해. 무슨 믿음은 쓸데없는 소리.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은사를 묻어두지 말아라.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만데 왜 그런지 알아요? 땅을 파고 묻어뒀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묻어뒀단 말이에요. 묻어두어. 이게 심판의 조건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돼요. 캐내야 돼요. 캐내야 돼. 너는 내 재산에 죽을 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여기
각각의 은혜와 은사가 있을 텐데 이거 자꾸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신실한 봉사와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라도 장래 즉 내세를 준비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올 한해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을 준비하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가 죽었을 때 매스컴들이 막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야단들이었어요. 왜? 그는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에 그의 여사 베티 여사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와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들 이 사람들을 다시 재활하는데 남은 여생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고 찬사를 보낸 거예요. 오늘 뭐 몇십 년 믿었다고 또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이제 쉴 거라고 그럼 빨리 돌아가세요. 쉬고 싶으면 천국 가서 쉬세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냥 그리 가세요. 그럼 쉬고 싶거든. 살고 싶으면 일하세요. 이 땅에 머무르고 싶으면 일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맡겨준 사명 잘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되게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마라.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사명적으로 주님이 결산하자고 할 때 우리가 흑자 인생이 되고 이문을 남긴 충성된 청직이 되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요령을 물리치게 하시옵시고 핑계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